몽골 여행이 유행이 되면서 몽골이 한국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몽골은 예로부터 대표적인 친한 국가입니다. 아주 먼 상고적 옛날부터 한국에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몽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요? 몽골이 고려를 7차 침공했고 고려는 40년 동안 끈질긴 항쟁을 했으며 결국 고려가 패배를 인정했는데 그 후로 몽골이 고려의 공녀들을 요구해서 여자들이 해마다 고통스럽게 끌려갔으며 일제의 조선총독부 총독과 같은 다루가치를 배치하여 고려 조정에 내정간섭만 하였다는 등을 운운하면서 괜시리 몽골의 적대감을 갖도록 교육받아 오지는 않았나요? 몽골에 대해서 적대감만을 심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공녀의 잦은 공출과 다루가치의 지나친 내정간섭 이 두 가지라고 여겨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려사절요에 기록된 실제 통계를 통해 실상을 알고 보면 고려가 몽골과 수교한 약 백수십 년 동안 공녀의 공출은 초기에만 집중적으로 두드러질 뿐이지 그 이후에는 공녀 공출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총 713명의 공녀 공출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공녀 공출이 713명 중에서 몽골과 수교한 초기 3년에만 650명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례인데 그 3년이 지난 그 후로는 무려 100년가량의 세월 동안에 단 63명의 공녀 공출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몽골은 고려를 향해 공녀를 무작정 강요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강요는 하되 고려는 그 강요를 과감하게 묵인해도 됐었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녀 공출이 있던 건 사실이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몽골의 7차 침공과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당시 몽골 조정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고려에게 기만을 당한 몽골이 행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체면치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헌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곡의 상소문과 김찬의 동료시가 대표적인데요. 이 곡의 상곡문에서는 공녀로 뽑히면 부모와 친족들이 모여 밤낮으로 웁니다. 원나라의 공녀로 가는 날에는 옷자락을 부여잡고 끌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울부짖다가 너무 슬프고 참담해 우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목을 메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김찬의 동료시에서는 부모의 나라가 눈에서 멀어지니 혼이 끊어지고 황제의 궁성이 가까워지니 눈물이 비오듯 하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공녀들이 고통스럽게 몽골로 끌려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교육할 때는 늘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완전히 숨기고 가르치고 싶은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가르치는 문제가 그런 겁니다. 이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역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본래 인간은 원하는 부분만을 수용하고 싶고 그 부분을 가르치면서 학습자들이 수긍할 때 자기 안의 작은 세계의 만족감을 느끼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역사를 볼 때는 사료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식민사학으로 물든 제도권 역사 교육에 의지하지 말고 비제도권 역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출된 공녀가 몇 명이든 간에 억지로 고향을 떠나는 그 공녀가 가졌을 한 사람으로서의 망감을 생각하면 물론 고슬퍼집니다. 공녀가 공출될 때 분명 그 아픔이 충분히 헤아릴 만하나 백수십 년 동안 총 713명의 공녀 공출을 가지고 마치 굉장히 자주 있었던 것처럼 혹은 어떤 사람은 해마다 300명에서 500명이 공출되었다고 하기도 하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역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성은 고려에서 몽골로 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몽골 문크한우대 바트술의 교수는 원나라 당시 20만 명이 넘는 몽골 여성이 고려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몽골인의 적은 인구수를 고려하면 20만 명이라는 여성의 숫자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고려와 몽골의 결혼동맹이 맺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는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고작 713명의 공출을 가지고 몽골의 적대감이 생기도록 가르치기 일쑤입니다. 그 중에서 650명이 초반 3년에 다 간 것과 몽골에 간 그 공녀들마저도 원나라 왕실의 황후들이 되거나 유력 귀족들과 결혼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역사를 듣는 사람들은 옳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려로 온 몽골 여자가 무려 20만 명입니다. 우리 쪽에서 간 소수 공녀들은 황후들이 되거나 귀족과 결혼하여 떵떵거리고 살거나 최소한 평민들과 결혼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온 20만 명의 그 평민 여자들이 우리 고려에서 왕족이 됐습니까? 모두 고려의 평민들과만 살아갔을 겁니다. 이것으로만 봐도 공녀 공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곡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도록 교육받아 왔으며 시종일관 고려에 우호적으로 대한 것은 오히려 몽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친구적 관계를 배타적 종속관계로만 배우고 있는 거지요. 원황제 무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이 보건대 지금 천하에서 자기 백성과 사직을 가지고 왕위를 누리는 나라는 오직 삼한뿐이다. 선왕 때부터 생각하면 거의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부자가 계속 우리와 친선 관계를 맺고 또 서로 장인과 사위 관계가 되었다.
고려는 이미 공훈을 세웠고 또한 친척이 되었으니 응당 부귀를 누려야 할 것이다. 몽골이 세계를 장악할 당시 세상을 보면 몽골이 세계의 땅을 모두 장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의미가 있는 문명권들 중 80%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니 거의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몽골 밑에서 오직 고려만이 국후와 종묘사직을 유지하고 고유의 문명을 지켜냈다는 것은 몽골이 어떤 이유에서든 고려를 멸망시키지 못했거나 혹은 말을 다르게 하여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려와 몽골이 시종일관 보여준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려와 몽골은 서로 가족 같은 사이였다는 것이 재차 드러날 뿐입니다. 한족의 명나라가 발흥하면서 원나라가 멸망할 때 몽골군이 명예 주원 장군에 의해 북쪽으로 밀리면서 한족들을 도륙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고려인은 동족이니까 제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몽골인들은 한국인을 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몽골 학자 아칸추루, 어머니의 나라에 왔습니다. 몽골과 고려는 함께 세계 제국을 창업했습니다. 주한몽골 대사 페레네이, 몽골인은 한국을 다른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다. 몽골 역사연구소장 오치르, 한국인의 뿌리는 몽골. 중앙아시아에서 흥안령 산맥을 돌아 이동해보면 그 끝에 닿는 곳이 바로 한반도다. 우리의 중요한 일부가 상고대의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반도로 이동했다면 오치르의 말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 중 중요한 세력들은 서북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주 먼 상고대에는 몽골인과 우리가 아주 가까웠거나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샤머니즘의 형태나 막걸리, 탕 형식으로 먹는 음식, 술 문화, 언어의 형태도 유사합니다. 하물며 모르는 사람에게 고모, 이모, 형씨 등으로 부르는 경우는 한국과 몽골만이 있는 습속이고, 소중한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개똥이 등으로 비아에 부르는 것도 두 나라만의 습속이라고 합니다. 몽골인들 지금도 틈만 나면 발효한 술을 마십니다. 주는 술을 거절하면 실례지요. 요즘엔 술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남성은 술로 대화를 했으며 술을 거절해서도 안 됐고 술잔 안에 술을 남겨서도 안 됐습니다. 술 한 잔에 서운한 걸 잊거나 술 한 잔에 형제가 되고 피를 나눈 아우가 되는 등 그러한 어떤 북방민족적 습속들이 최근까지도 남아있습니다. 반면 몽골의 원나라가 멸망한 후 세워진 명나라 역시 공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의 공료 공출은 굉장히 안 좋게 언급하면서도 명나라의 공료 공출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명나라에 간 공료들이 148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선군이라고 여기는 세종대왕 시기에 가장 많은 공료가 공출되어 갔습니다. 148명 중에서 78명의 공료가 세종대왕 때 공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료들은 공출간 것도 억울할 판국의 명나라에 가서 권력자들이 죽을 때 순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듣습니다. 공료 공출을 이유로 몽골이 비판받아야 한다면 왜 명나라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료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 한다면 공료를 가장 많이 공출한 세종은 왜 그런 부분들이 전혀 평가되지 않고 한글 창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칭송만 받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몽골에 공출된 여인들은 상당수가 귀족으로 시집을 가거나 혜종, 진종, 인종 등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과부였다면 최소한 평민들에게 시집을 가서 그러저럭 살았습니다. 그런데 명나라에 공출된 여자들은 궁녀로 살다가 순장이 되었습니다. 어디가 그녀들을 우대했고? 어디가 그녀들을 천대했습니까? 우리는 왜 그녀들을 우대한 몽골을 나쁘게 가르치고 하찮은 한족 국가들만 미화해서 배우고 있는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대체가 모를 일입니다. 세종을 과소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대평가만 할 생각도 없습니다. 공료 공출이 나쁜 거라면 세종은 그에 관해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고 세종은 한글도 창제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있던 한글을 체계화한 것이 세종이지요. 창제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거나 제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제라는 말은 옳지 않고 체계화를 했다고 할 것입니다. 고려 한글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이것은 거란족이 요동 일대로 들어올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한글을 쓰는 민족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글을 연구한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으로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 윗지방에 사는 조선족이나 그 동네 누군가가 제보해준 사료를 보고 엄청난 사실에 깜짝 놀라서 제보받은 그 사료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담은 책으로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본래 한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종 때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에서도 대신들이 하는 말이 보면 몽골어나 여진어 같은 언어를 참조하여 만들었다고 했으니 기존에 써오던 한글이라는 문자를 동북방에서 통용되는 언어 어순체계 등과 결합시켜 체계화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고려와 몽골의 사이는 일방적인 갑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고려는 원나라의 상국의 대우만 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려는 가뭄이 들면 원나라에 곡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원세조 쿠빌라이는 고려왕이 아프다고 하면 직접 약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쌀 2만 석과 양 40 마리, 그리고 무려 47척의 배를 동원해서 10만 석의 쌀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원나라가 고려에 보내준 것만 해도 그 성격과 규모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정도의 양을 보내준 사례는 우리도 1만 년 역사에서 북한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식구이자 형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역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몽골에 처절하게 저항하고 공녀가 공출되고 다루가치에 시달린 것 정도만이 중심적으로 강조되고 있지요. 다루가치를 조선총독부 총독처럼 무례하게 내정간섭한 것 정도로만 배웁니다. 얼핏 배우면 고려는 몽골에 의해 공녀와 곡물 등만 강요당하고 국내에선 다루가치들에 의해서 괴롭힘만 당하고 있었다는 식으로만 듣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는 이 다루가치에게 속말로 사가지 없다고 하면서 인사 똑바로 하라고 직접적으로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왕은 천자의 부마이신데 너 같은 게 감히 이같이 무례하게 행동하느냐? 천자께 아뢰면 내가 무사하겠는가? 고려 조정에서 버릇없는 다루가치를 갈구는 상황입니다. 고려는 유일한 독립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루가치가 인사를 건성으로 하거나 생략하면 이토록 과감하게 다루가치를 나무랐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는 이 다루가치를 모두 도륙해버리기도 합니다. 그 어디서도 없는 일이었지요. 또한 세조 쿠빌라이는 굳이 고려의 다루가치를 둘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278년부터는 다루가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다고 합니다. 다루가치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처음 들어봅니다. 몽골 항쟁기에 다루가치의 존재와 공력 공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강조하지요. 당연히 몽골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다루가치는 고려에서 큰 간섭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다가 쿠빌라이의 명으로 사라졌거나 수수 존재하고 있더라도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